이제 오랜만에 브이 라이브 저희 네 하게 됐어요. 오늘이 이제 11월 11일입니다. 오늘이 그럼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빼빼로 데이이기도 해서 오늘 빼빼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빼빼로들이 이렇게 빼빼로가 아닌 초콜릿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빼빼로 데이니까 자 한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이제 물을 미리 끓여놨어요. 네, 물을 끓여놨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치 엄마 처음 만들었어요. 빼빼로 태어나서 많이 뜨거워요. 뜨거울 때 항상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 자, 이제 여기에다가 초콜릿. 초콜릿은 가나 초콜릿으로 보입니다. 자, 이 초콜릿을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그는 거죠. 녹여야 돼. 초콜릿을 녹이는 겁니다. 오, 잘 녹아요. 뜨거운 물. 담궈 놓고. 그렇죠. 이렇게 담궈 놓으면 되겠죠? 초콜릿은 많이 써야 되니까. 좀 더 넣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춥죠? 많이 추워요, 그죠? 지금 날씨가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물이 많이 뜨겁네. 오늘 이 빼빼로는 우리 멤버들 이름을 한번 멤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지금 많은 이제 스틱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스틱들 이런 스틱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빨리 녹았으면 좋겠다. 화상 조심. 참깨 스틱. 참깨 스틱 있습니다. 네. 찬이가 만든 청귤청 받음? 아직 못 받았어요. 뭔지는 알아요, 근데. 네. 근데 나 못 받아봤어요. 무슨 맞지? 받았는데 기억 못하면 또. 당신의 옷이 더러워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옷이 아니에요. 네. 제 옷이 아니라서 의상팀 보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네. 안 묻도록 잘 하겠습니다. 콘서트 해줘. 콘서트 진짜 하고 싶네요. 와, 진짜 초콜릿이 잘 녹는다, 이렇게 하니까. 저 이렇게 처음 해보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발렌타인데이에 저희 동생이랑 저랑 아빠를 위해서 초콜릿을 집에서 만들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직접 끓여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다 녹여서 초콜릿을 막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번 이 정도면 돼 보이는데 스파이 조금 더 녹이고 조금 더 녹아라. 좀 많이 녹았는데 오케이. 자 초콜릿이 녹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 얘를 이렇게 됐습니다. 넣어주고 빼빼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도 굵은 거, 큰 거. 잘할 수 있겠지? 오케이. 하는 거 봐야 돼요, 봐야지. 많이 해야지, 많이. 자. 자. 제가 처음에 보는 이 빼빼로 만들기. 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겠지? 하면은 자, 초콜릿 아까우니까 자, 오, 살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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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뒤집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 되지? 오오오오, 안 돼, 안 돼. 너무 조금 넣었네. 왜 안 나오지? 야, 돈 녹았네? 오오오오, 오오오오, 잠깐만. 초콜릿. 너무 초콜릿은 제가 지금.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초콜릿이. 생각보다 이게 어렵네. 아니, 아니 잠깐만, 덜 녹았는데? 오, 이게, 어이구. 어이구,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이구. 잠깐만,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잠깐. 오! 잠깐만, 얘기하지. 저 댓글 보는 순간에 또 이게 지금. 오유오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이게 확확 튀어나오지? 이게 좀 살살 튀어나오면 안 되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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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콜릿 너무 맛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초콜릿, 어이구, 잠깐만. 이 뒤로도 이렇게 나와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당신이 옷, 당신의 옷을, 옷에 묻힐까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 정말 그럴 수도 있었네요.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 개 끝! 자, 이렇게 3개 끝났어요. 자, 이걸 이제 잘 해봅시다. 이걸 이제 잘 해보도록 하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맛있는 그게 될까?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그죠? 이게 빨리 굳기 전에, 그죠? 딱딱해지기 전에. 막 이제 세는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또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렵네. 잠깐만. 돌려서 해주고 돌려주면. 돌려주면 되는데요. 쉽네요. 돌려주니까 되게 금방금방 되네요. 어? 잠깐만. 어? 얘는 너무 많이 묻었는데? 어, 이건 좀... 잠시만요. 손 한 번 딱, 손 한 번 씻고. 돌려줘야 돼. 돌려, 빨리 돌려야 되는데. 부어서 다음에 이걸 미치면 됐던 건데, 그죠? 초콜릿을 투명물 그릇에 중탕하시는 과자를 담궈서 묻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죠, 사실. 그쵸? 그게 맞는 건데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이 위에 그냥 부어버렸네요.
이렇게 제가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네. 초코에다가 과자를 찍으면 되는데, 그쵸? 제가 참 지금 이걸 초코에 과자를 찍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조금 더 생동감 있어 보이는 방송용, 방송용이에요, 방송용.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네요. 저기 찍어 먹는 거. 근데 이거 자꾸 안 되는데? 이거밖에 안 찍,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너무 낮아요. 그죠? 이게 맞네. 이렇게 하는 거였네. 아, 진짜. 부었어야 이렇게 맞네. 이게 왜냐면 너무 이게 낮아서 딱 그게 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탕을 시켜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뜨거운 물 조금 데워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자, 여러분. 생각보다 잘 됐죠? 생각보다. 네. 자, 이게 여기다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때요? 자, 한 개 완성. 아, 이걸 뿌리는 게 아니라 묻히는, 잠깐만. 아, 너 바보. 아, 이상해. 이렇게 묻히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고. 하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하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별! 스타! 오, 좋아, 좋아. 별, 오, 별 좋다. 별 예쁘네. 크, 별 예쁘다, 별. 별 예뻐. 별이 너무 예쁘네요. 왕별. 마음에 들어요. 자, 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제 반짝이. 반짝이 써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네? 묻었어요? 어디에? 어, 큰일이네요. 많이 묻었네. 잠깐만 있어봐. 무슨 일이지? 어떻게 묻었지? 여기? 이것이 아닌데 이거? 잠깐만. 뭐, 또 좀, 미안해. 옷 좀 닦을게요. 미안해요. 잠깐만. 이 사람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아! 어떡해 이거 진짜? 어떡하냐 진짜? 큰일인데? 협찬 아니야, 협찬? 그지?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의사님 저랑 연락하지 마! 절대 연락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볼게, 당신. 아, 이거 어떻게 진짜 당신의 옷을 버릴까봐 걱정된다고 얘기하셨던 그 아까 분이 예, 아, 진짜 예언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잠깐 기다릴게요. 저희 다시, 저희 좀.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진짜 심각하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와, 너무 많이 묻었는데, 뭐가? 어디, 뭐, 언제 묻은 거지? 여기서 묻었나? 아, 이게 힘들구나, 이게. 야, 이게 잘, 벗어야겠는데? 자,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죠. 옷을 벗고 하는 게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게 맞는 거. 자, 이제 계속 해볼게요. 큰 하트. 큰 거에다 또 하트 조금 더 뿌려보자. 카드. 다 쓰자지. 오, 좋아. 하트 또 있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스페셜 부위죠. 왜냐면 여기 보니까, 아, 두 개 또 있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남았거든요. 일곱 개 제가 좀 스페셜하게 꾸며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니셜이 있거든요. 야, 여러분 보실래요? 이니셜 보실래요? 자, 이니셜. 보이시죠? 이니셜. 그죠? 이니셜이 있습니다. 이니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갑을 다시 한번 끼고. 와우. 옷을 조금 닦아줄 수 있니, 혹시? 동그라미가 좀 조금 닦아줄 수 있어? 옷을?
나 여기 물티슈 물티슈. 아 그거 하면 따끔 따끔해. 의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하려고 그래 지금 계속 바투하고 있잖아 지금.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앞치마를 긴 거리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앞치마를 긴 걸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et's go. 자 이니셜. 아 잠깐만 어려운데. 이거 진짜 내가 딱 한 개만 할 수 있겠네. 와 너무 뭐가 많아서 자, 이거를 찾아야겠다 부어서. 찾아야겠다. 이니셜을 찾자. 이니셜 찾자. 이니셜을 찾자. 이니셜 뿌셔 있는데? 이렇게 O H H H H를 찾아요. H H 어 H 찾았다. H 찾았다. H 너무 작아서 이게 안 돼. 이거 장갑 끼고 하는 게 진짜 힘들다. 잠깐만. TT TT I'm like TT Ooh You like TT Ooh HOT 까지 찾았어요. T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와 이거 너무 많으니까 T가 없다? 어쩌냐 이거? E 찾았다 E E 있다 E 와 E 진짜 부서지기 쉽혀졌는데? 오 너무 작아요. HOTT T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T T 없네. 진짜 큰일이다. T가 없을까? 하 T가 어 T 있다. 찾았다 찾았다. 저 TTE S S S는 있겠지. S S S 찾았어 S 찾았어. 근데 S 왜 이렇게 튼실하지가 않지? 다른 거 없나? 오케이 S S가 뭐야? 이거 뭐야? S 어, T 하나 더 있어야 돼 T T T 오케이 T 찾았어. 핑크다. 오케이 와우. 정말 힘들었어요. 자, 갖고 와서 오 잠깐만 하티 우리 하티스트를 위한 좀 제일 좀 맛있어 보이는 걸로 해서 제일 좀 상태 좋은 걸로 해서 부드럽게 마사지 마사지 하고 있어요 지금. 초콜릿 마사지 초코 빼빼로 옷을 입혀요. 초코옷을 입혀요. 자, 했죠? 오케이, 오케이. 보자. 얘는 스파. 오, 기대되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이에. 저걸 넣는 거지. 와. 오, 이건 좀 동지 같구나. 젓가락이 어디 있겠죠? 젓가락이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이제 젓가락을 이용해서 해야 될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적이네.
찍으면 어때? 그죠? 자. 와! 첫 번째 성공. 오! 오! 어! 아, 이거 떨어지나? 아, 이거 너무 조그만해서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이런 생물로 이런 걸 만들었었지? 만든 분도 대단하시다 정말. 만든 분도 대단해요. 인정. 야, 이거 진짜 티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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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티티. 오케이. 와, 이거 2는 너무 돼서 젓가락도 안 되는데? 2. 오케이. S 제로리모. S. 어, 너무 얇아, 너무 얇아. 어, S. 어, 아, 아, 오, 아, 으, 아, 오, 아, 오, 오. 마지막 T. 와. 우. 아, 마지막 어, 제발 제발 내 말 또 먹었어? 와, 대박 사건 됐다. 성공. 와, 하트리스트. 어, 근데 왜 이렇게 밑에 초콜릿이 너덜너덜하지? 아, 웃겨요? 다들 난리나도 너무 웃긴가 봐, 내가. 우후! 우후! 하티스트 했으니까, 2PM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숫자 2가 없는데 없잖아, 여기. P가 있네. P. 2PM은 세 글자니까 금방 하지. 근데 숫자 2가 없는 관계로. 2는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이 있는 건가? 아니죠.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아, 진짜로? 그럼 이건 내가 쓰지. 그럼 내가 또 하면 하지. 레드. 강렬한 레드. 머스트. 오,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핑크인데? 왜 이렇게 정하지? 너무 녹았나봐. 이 별론데 망했어.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예쁜 초콜릿을 만들어야겠어. 딸기 맛인가? 딸기 맛 초콜릿 옛날에 좋아했는데. 있죠? 이 위에다가 초콜릿이 되겠죠. 어이구, 아유, 아까워. 자, 2PM. P 찾았고. 자, 그럼 안 되겠다. 2. 숫자 2가 없어요. 2. 해보자, 그래도. 하면 되지. 뭐야 이거? 이거 왜 나왔어 갑자기. 자, 숫자 2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S 뒤집어요. 오. 오? S 뒤집어요? 역시 하트인 천재인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S를 뒤집어라. 방금 S가 사실 있었거든. 내가 지금 이거를 실수로. 왜 S가 온지 알았다. 운명이면 운명. S를 뒤집으라고 따라왔는데 지금 S가 없다. S. 없네. 아 있다 S 여기 봐. 바보. 오. 완벽스. 이건 뭐지? 이거는 이거는 강아지 모양이네. 아 그거다. 버섯. 그거 그거잖아요. 그 저기 송이 버섯. 미니 빼빼로, 네, 미니 빼빼로입니다. 아, 이건 뭐죠? 이것도 초콜릿인가요? 다음 기회에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 재미나게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제가 살짝, 이건 이미 좀 중탕이 돼 있는 건가? 녹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녹아 녹혀야 되나? 살짝, 따뜻한 물에. 물 따뜻해요! 손이 따뜻해지는 게 겨울에 따뜻한 물이에요. 이야, 따뜻하다, 손이. 와. 따뜻한 손이 좋다. 자, 됐어. 얘 지금 얘로 이제 뭘 좀 쓰려고. 네, 따뜻하네. 손. 이거 잠깐만, 이거 가비 좀. 11까지 썼습니다,
잘 나왔어. 아, 자 이렇게 해서 빼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여달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한번 만든 빼빼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나의 인생 첫 빼빼로. 빼빼로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여기 하티스트 2PM 있습니다. 하티스트 2PM 어때요? 잘했죠? 괜찮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혼돈이 가만히 마시다 열심히 했습니다. 11월 11일 하티 2PM 감사합니다. 띵. 냉장고에 넣어서 잠깐 붙이고 그동안 댓글 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네. 오케이! 이번 오케이! 자, 이 냉장고 어딨죠? 냉장고가 여기 있나? 아, 저기 있구나. 어, 냉장고가 디자인이 아주 유통기한 지나도 뭐예요? 아, 냉동실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냉동실에 넣자, 웬만하면. 냉동실에 넣어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못 먹게 해야지. 이거 주신다 하겠다. 와, 이거 어떻게 빼지? 오케이! 됐어! 저는 사실 제가 만든 빼빼로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 어떤 맛인지. 시중에 파는 빼빼로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빌라이브 하는데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 어떻게 하나? 따뜻한 물에 손을 넣고 있어라. 이렇게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진짜 따뜻해요. 이상하게 원래 제가 손이 좀 많이 따뜻한 편인데 최근에 약간 손이 좀 차가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폰 잘 적응했어.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네, 아이폰 괜찮아요. 저희 아이폰이 어딨죠? 제 아이폰 한번 처음으로 방송으로 아이폰 뭐 협찬 아니고요. 제가 제 돈으로 샀고요. 네. 네, 제 아이폰. 기억됩니다. 1절 아이폰입니다. 제 아이폰. 어떠요? 제 아이폰. 무거워요. 배터리 오래 가고요.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 배터리가 너무 오래 가서 좋아요. 오늘 충전 한 번도 안 했고요. 지금 배터리 몇 프로 남았냐면요. 75% 남았습니다. 오래 가요. 네. 빨리 가져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 거예요. 네. 네. 아이폰 홍보대사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경화면은 뭐예요? 근데 배경화면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별히. 배경화면 뭐랍니까? 사실 요거 배경화면 어제 설정했습니다. 어제 설정한 배경화면 자랑 바로 갈게요. 잠시만요. 닦아서 보여야지. 처음으로 이제 우리 하티들한테 휴대폰 공개하는데. 가서 깎아서. 배경화면. 짠! 안 나오나? 제 배경화면 이거예요. 네. 배경화면 봤죠? 오케이. 이제 뭘 해볼까요?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예뻐 언 과자랑 초코 합체한 맛. 그렇습니다. 이쁜데 유. 요새 어서와 조이 지금 어서와 조이 방송을 좀 했죠.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서와 조이 많이 시청 바랍니다. 네. 시즌 그리팅 주세요. 네, 시즌 그리팅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곧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옷소매 붉은 끝도 우리
붉은 꽃등신 브라더, 아니 꽃등신 브라더 우리 저기 준호 브라더가 꽃등신 브라더가 오늘 저기 제작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네, 제작 발표에서 어떤 기사 사진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우리 집 방향이라는 기사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준호가 약간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었나? 제가 봤을 때 조금 동작을 투팬 주식인 동작을 조금 역동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의 어떤 의견. 네. 우리 집 방향 아주 네, 좋았습니다. 네. 꽃등신 브라더. 자, 옷소매 붉은 꽃동. 화이팅! 어서와 조이. 화이팅! 쇼인 화이팅! 황찬성 화이팅! 네. 멤버들에게 네, 지금 열심히 또 이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에게 사실 이 빼빼로를 전해주고 싶지만 그리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먹어보니까 맛이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이제 네, 마시고 저녁 뭐 드실 거냐고 하시는데 저녁을 제가 조금 전에 늦게 오늘 오기 전에 조금 먹었어요. 네, 그래서 모르겠고요. 크리스마스에 뭐해요? 지금 뭔가 할 수도 있어요. 네,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모르죠? 일본은 모르죠? 뭐 하는지? 난 알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조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음 달에 다음 달은 약간 또 우리 또 새로운 거죠. 우리 형근이 알고 있죠, 그죠? 네, 새로운 또 뭔가를 감안하다 이름 얘기해서 그 우리가 새로운 어떤 또 뭔가 제가 또 뭐 지금 네,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 달에 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정도 스포할게요. 다음 달에 뭘 한다 정도만 스포를 하고요. 그게 약간 크리스마스 쯤도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같이 V앱에서 놀자. 그것도 좋네. 그것도 좋고 V앱보다 조금 더 그죠 의미 있는 V앱도 당연히 좋은데 더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생각하고 케이스 안 끼워 케이스 끼웠습니다. 아 이거 좋아. 너무 깜짝깜짝 놀래. 휴대폰 잠깐 놀래. 휴대폰 케이스를 안 끼운 것 같은 이게 난 제일 좋거든. 안 끼운 것 같은 그치? 끼웠잖아. 자, 휴대폰 케이스 본 게 아니라, 잠깐만요. 자, 진짜 안 끼운 것 같은, 안 끼운 것 같은 케이스. 그죠? 끼운 겁니다, 여러분. 케이스 있습니다. 이 케이스예요. 투명 케이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게요. 그냥 내 거니까. 네, 들고 있을게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냐 궁금해 하시는데, 달고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달고나? 누가 할 거 아니야? 달고나는 찬성이 해서, 네, 저는 이제 빼빼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지금 스포해져 폰 바꾼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바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거를 저기 빼빼로를 보내고 싶지만 이걸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맛이 그냥 그렇다. 어떻게 해서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리고 Young Forever, Thank you, Young Forever, 진실 내 감사해요. 민진이 향기 사랑해. 꿀통 언니, 크크크. 블랑카 홍보대사. 가요. 지금 막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지금 해주셔서 네. 네, 사진 찍을 거예요? 네, 뭐 사진 찍어주세요. 네,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빨리 찍어주세요. 지금 어떻게 잘 나와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사진. V앱으로 같이 케이크 만들자. You look so good today. Thank you. 아이시테르 Hi from Singapore.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마스크 이따 벗고 네 제가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더럽혀진 옷을 금방 딱 지금 닦아서 자 그걸 입고 사진 이따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죠? 뭐가 있죠? 뭐 이제 꺼낼까요?
오, 유리도 온 것 같아. 잠깐만. 우와, 대박. 우와,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이거 봐봐, 이거 무슨 게. 잘 됐어. 저 나름 괜찮죠? 요거 끝에 거만 빼고, 요거 좀. 나름 괜찮은, 저희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브이라이브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늦은 시간이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살짝 좀 많이 추워요. 지금 이제 겨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어제 첫눈이 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첫눈이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게 첫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차이나, 네, 사랑하는 민준이 많이 드세요. 라스베가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또 이 브이라이브 시청해주셨는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빼빼로데이, 빼빼로 하나라도 뭐 이렇게 집에 가시면서 하나 사서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아무튼,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저도 조만간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2PM의 준케이였습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